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ADHD와 관련된 강의를 말씀드릴 거예요. ADHD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자가치료법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생활관리요법으로 운동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333운동법이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은 다시 한번 총괄을 하면서 생활현상 자가관리법, 자가치료법에 될수 있는 것, 즉 ADHD 호전시키고 각성도를 유지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방법을 숙지하고 계시면 아이를 갖다가 좀 기르고 아이의 집중력을 관리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강의 시작해 볼게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ADHD를 악화시키는 생활습관과 호전시키는 생활습관, 뭐지? 이거. 요거 이제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지, 악화시키는 생활습관을 제거해버리고, 호전시키는 생활습관은 장려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제로 ADHD를 호전시키고, 각성도와 집중력을 높이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오늘의 키워드의 핵심은 각성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성도. 각성도를 유지 높인다라는 것 자체가 집중력을 하는 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뇌가 이 각성도를 잘 유지시키게 할 건가가 ADHD 치료의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할수 있어요. 각성도를 높여내는 것, 각성도를 강화시키는 것. 그 결과는 집중력 장애가 개선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잉행동도 자기 통제력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성도가 ADHD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 이렇게 정리해놨네. ADHD의 본질은 이 각성장애에 있는 거다. 이 각성장애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 못하는 거고, 각성장애 때문에 자기 참을성을 조절할 수 없어서, 그래서 자꾸 행동장애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 각성장애 and 더불어 뇌성장 지연이다. 이두 개가 같이 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간략하게 ADHD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ADHD는 뇌성장 장애 질환이라고 이미 이제 확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두엽의 피질, 미성숙, 대략 2, 3년 정도 지연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 계속 반복하고 있죠. 제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ADHD는 심리 질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리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놀이 치료 이런 거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걸 자꾸 반복적으로 숙지하기 위해서입니다. ADHD는 뇌성장 장애 질환이다. 그래서 전두엽의 피질성 미성숙이 대체로 2, 3년 정도 늦게 발달된다. 그래서 ADHD 있는 아이들이 늦된 게 대략 한 2, 3년 정도 늦는 거예요. 이 최근 연구는 전두엽만이 아니라 뇌의 다양한 부분의 미성숙이 보고되고 있어요. 기저에게나 또 일부에서 손에나 뭐이두 정부의 일부 그 미성숙도 보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미성숙이 확인되니까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분명한 거는 어느 부위냐를 떠나갖고 ADHD라는 게그 뇌의 전체적인 미성숙의 결과다. 뇌 성장 지연의 결과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 아이가 몸만 컸지 뇌는 덜 자라고 있다는 거거든. 초등학교 3학년인데 겨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뇌를 갖고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ADHD는 각성장애. 각성장애 다른 말은 뭐냐? 맑은 정신을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게 수면 조절 장애가 베이스로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즉 수면 중에 숙면을 유지 못하는 현상하고 같이 밀접하게 결합이 있어요. ADHD라는 거는. 그래서 ADHD는 각성 장애고 다른 측면에서 수면 조절 장애하고 맞물려 있다. 이래 인해서 낮에 각성 장애로 인해서 집중력 저하, 과잉행동 저하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즉 낮에 ADHD 아이들은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뇌는 졸린 상태에 가깝다. 졸린 상태에 가깝다는 게 제가 여러 차례 강의에서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면 장애와 각성 장애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ADHD를 유발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죠. 또한 이렇게 각성 장애와 있을 때 되면 확인해 보면 뇌 성장 지연 현상도 동시에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각성장애하고 뇌성장 지연의 이 상관관계, 무엇이 인과관계가든지 어떤지 이건 아직 잘 정확히 알지 못해요. 다만 ADHD 아들한테 각성장애가, 수면조절장애와 더불어 각성장애가 존재한다. 그리고 뇌성장 지연 현상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현대과학에서.
몇 개인지 물질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여러 차례 확인을 했던 건데,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ADHD를 유발시키는 걸 확인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때 이 프탈레이트 노출이 많았을 때 대뇌피질이 미성숙된 것도 확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오염 물질이 ADHD를 만들고 대뇌피질이 미성숙이 되는 것도 확인되는데요. 메치페니데이트라는 치료제를 갖다 지금 그 양반에서 사용하는 치료제인데 이걸 먹이니까 ADHD 증세가 개선되는데 개선될 때 보니까 대뇌피질의 성장도 유도가 되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한 6개월 먹고 나니까 피질이 좁아졌던 게 얇았던 게 정상 두께로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장기 효과에는 의문이 있는 상태다. 이제 뭐 어쨌든 결론은 이제 그 ADHD가 어떻게 각성장애하고 뇌성장 장애하고 지연하고 맞물려 있는지까지는 확인이 된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면 장애가 있으면 각성 장애가 만들어져요. 낮에 졸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서 이때 피질 성장 지연도 같이 유발되고 ADHD가 유발되고 악화된다는 거예요. 여기 악화 메커니즘이 악화 메커니즘. 또 다른 호전 메커니즘은 그럼 수면 상태로 굉장히 안정화된다? 그러면 각성 낮에 훨씬 졸린 상태가 줄어드는 거예요. 낮에 졸린 상태가 줄어드니까 각성도를 유지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뇌성장도 회복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ADHD 증세도 안정화가 되는 거죠. 일어나 일에 상승,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는 알겠는데 이게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되는지는 아직 현대 의학에서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현상 체계가 존재하는 것까지는 아는 거죠. 그럼 어쨌든 우리는 대단히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건 내가 곧바로 뇌 피질을 두껍게 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각성 장애를 갖다가 개선시키면 개선시킬수록 집중력은 높아지고 각성 장애를 개선시키면 개선시킬수록 뇌의 피질 성장은 이루어진다. 어떻게 각성 장애를 갖다 개선시킬 것인가? 이게 ADHD를 치료하고 관련된 포인트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각성 장애를 유발해서 ADHD 증세를 악화시키는 생활 요인들을 쭉 한번 확인을 하시고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저 여러 차례 이제 확인됐는데 몇개더 추가해서 정리해 본 거예요. 아토피가 ADHD하고 아주 강력한 공전 질환인 건 알고 있죠. 자, ADHD 아토피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ADHD 증세가 악화된다. 그래서 아토피하고 ADHD가 동시에 치료가 돼야 된다는 것도 제가 몇번 강의에서 확인했습니다. 연구 논문도 확인했고요. 알러지성 질환, 비염이나 천식이나 피부염 자체가 있으면 이때도 역시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집중력 장애가 같이 동반이 되더라. 이것도 확인했고요. 환경으로만 좀 아까 확인했지만 프탈레이트뿐만 아니라 포르말데히드, 즉 세집증후군에서 나오는 가스죠. 그 대외면 공해 물질들의 증가 이런 것들도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ADHD를 증가시키는 상관관계를 보이더라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자, 글루텐, 카제인 이런 거는 이제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이나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죠. 이런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이나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장관에 알러지를 유발시켜서 새내장 증후군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편, 몰핀과 유사몰핀을 만들어서 뇌에서 만들어 갖고 뇌의 일종의 환각과 비슷한 상태, 즉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저하물질을 발생시키는 것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인간의 장애,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러한 음식이 또 ADHD를 갖다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자, 당분간 탄수화물의 의존증, 이거는 직접적인 알러지 반응은 아니에요. 직접적인 알러지 반응은 아닌데, 탄수화물 의존증이나 당분도 상당한 폭력성이나 과잉행동, 집중력 장애를 만드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로 이해할 수 있냐면, 당분의 중독성 증상은 충동성 증가 양상을 보인다. 즉, 뇌의 염증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이야기, 당분 중독이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혈당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 되면 사람이 초조해지고 급박해지면서 아이가 산만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당분이나 탄수화물에 과다 노출됐을 때 혈당 조절의 그 불안정 자체가 이 당분 중독 증세를 만들고 산만함을 부채질화시키고 각성 장애를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뇌의 염증도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물질들을 덜 먹는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나 당분들을 갖다 덜 먹는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ADHD 환자한테 필요한 식이요법이죠.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자, ADHD를 악화시키는 약물들도 있어요. 항히스타민제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일단 졸립잖아요. 즉 비염약, 콧물감기약, 중이염약, 피부염약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항히스타민제. 이걸 먹으면 졸린 상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야간에는 수면장애 만들어냅니다. 아, 또 하나는 이게 소화장애가 있어요. 소화장애. 식곤증으로 대표되는 증세로 수면 사이클 파괴와 집중력 저하를 만듭니다. 이거 청소년 애들 밥만 먹고 나면 막 누워 자는 거, 이거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앞에 아토피나 알러지나 식이 알러지 아니면 장관의 단백질과 접합 식품 알러지 장관에서 만들어진 이런 게 베이스로 깔린 애들이 식곤증도 위장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 식곤증과 결합되면서 아주 극도의 집중력 저하 현상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애가 밥만 먹으면 좋은다, 식곤증 있다. 이것도 집중력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이것도 잘 알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성 불안과 우울장애. 이거 그 ADHD 있는 애들이 우울장애나 강박장애, 이런 스트레스성 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과다노출되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공전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전질환이라는 의미는 이게 있는 아이들이 거꾸로 수면장애도 동반되면서 낮에 각성장애나 집중력저하를 만들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ADHD 증세가 있다면 이런 현상 체계가 어떤 게 있는지 다 체크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원인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ADHD라는 거는 저는 ADHD라는 게 고정된 질환이 존재하지 않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각성장애를 만들고 뇌의 피질 성장을 갖다 억제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총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 뇌 성장을 방해하는 현상이거든. 원인은 저런 것들이에요, 원인은. 이게 저런 것들이 같이 어떤 게몇 개나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증세가 심하냐, 경증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치료는 되게 간단해요. 일단은 저런 원인이 된 것들은 제거하는 게 무조건 출발이에요. 저걸 가지고 있으면서 집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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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뭐, 복숭아 먹고 두드러기는, 기생충이 나오는데, 복숭아 먹고 두드러기는 그 사람한테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하는 얘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저 원인 질환을 갖다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면 수면이 안정화되고 각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때 돼서야 ADHD를 갖다 치료할 수 있는 비로소 여유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원인들을 알고 우리 아이한테 어떤 증세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체크를 해서 이제 제거를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스스로 각성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각성장애를 완화시켜서 ADHD 증세를 호전시키는 생활습관 네 가지. 싸가지 있죠. 싸가지. 우리 무슨, 개그맨들 얘기하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 생활에서 아동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직접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놨어요. 네 개를 뽑았어요. 네개 먼저 간단히 해볼까요? 자발적으로 각성력을 높이는 네 가지 방법. 첫 번째, 간단한 낮잠 자기입니다. 두 번째, 운동이에요. 운동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조금 다른 측면을 강조할 거예요. 세 번째, 즐거운 활동의 긍정적인 장려. 네 번째, 성취 가능한 낮은 수준의 목표 달성을 반복시키는 것. 이네 가지가 각성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건데, 일단 간단한 낮잠은 읽어볼게요. 졸릴 때는 짧게 잠을 자는 게 필요하다. 이후 각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졸음을 참는 상태에서는 집중력 유지가 어렵다. 이게 아까 병적으로 존재하는 아까 이제 말했던 원인이 다 제거되면 사실 낮에도 졸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증세가 왔을 때 아토피나 장관 알러지가 오면 급격하게 졸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그냥 짧게라도 자는 게 나아요. 짧게라도 자는 게 나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이제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되면 졸음이 급격하게 옵니다. 이게 식곤증하고 또 달라요. 이게 이제 브레인 알러지 반응인데. 예? 장관의 알레르기가 브레인 알레르기를 유발하면서 집중력을 졸림을 확 만들어요. 그때는 그냥 저는 딱 적고 한 5분이라도 잡니다. 그 타이머 맞춰놓고 그냥 자버려요. 예. 한 5분 정도 타이머 맞춰놓고 자고 길어야 15분 이내로 자야 돼요. 길게 자버리면 뇌는 착각에 빠져요. 단지 5분, 10분, 15분 자면 급격하게 왔던 졸음이나 그 알레르기 반응들이 해소가 돼버리면서 뇌는 아주 상쾌한 각성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참는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졸음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중요한데, 졸린 상태가 있다면 그걸 참기 위해서는 안 돼요. 짧게 자게 하는 게 훨씬 더 각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운동. 운동은 각성력 증가, 집중력을 증가시키면서 아드레날린 분비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이게 제일 좋은 건 즐거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즐거운 운동인데. 근데 원리를 안다는 건 싫든 좋든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몸을 움직이면 각성도를 갖다 증가시키는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물질들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육 자체가 움직이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각성도가 떨어질 때, 졸릴 때, 졸려? 낮잠 푹 자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약하게 아주 졸림까지 오지 않으면, 일단 5분이고 10분이고, 한번 몸을 갖다 신체의 움직임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나아요. 작업을 하는 게 낫습니다. 신체 움직임을 하면 1차 각성도가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싫든 좋든 일단 움직이면,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1차로 각성도가 증가하면 이후 각성도는 증가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일단 운동을 해서 각성도가 좀 높아지면 정신이 좀 드는 거죠.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한번 각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갖다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나 공부 전에 가볍게 운동하는 게 큰 도움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러한 운동이나 낮잠을 자서 각성도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단기간에 아주 짧게 쇼텀으로 빠르게 그 각성도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롱텀으로 길게 각성도를 갖다 유지하고 각성도를 더 높여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 장기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예요. 즐거운 활동의 긍정적 작용. 근데 이게 하는 활동 자체가 즐거운 걸 하면 ADHD 있는 아이들도 높은 각성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흥미있는 활동에서는 이 ADHD 있는 애들도 슈퍼 집중력을 유지를 하거든요. ADHD 아동도 자신이 좋아하는 이는 슈퍼 집중력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흥미있는 활동은 각성도를 증가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동이 좋아하는 활동을 개발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예? 아, 근데 이게 뭐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는 좋아하지 않는 일을 갖다가 각성도 있게 유지하려고 한다? 그럼 즐거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즐거움을 자꾸 만들어주고 푸시를 해줘야 돼요. 그 방법 하나 칭찬밖에 없어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춤 추게 한다고 얘기하죠. 아동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동력은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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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밖에 없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칭찬. 자, 그게 여러분의 아이가 각성도를 유지하게 되고 집중력을 유지하게 되는 힘입니다. 저기 어떻게 애를 갖다 다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아이를 칭찬하게 할 건가, 도대체 뭘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칭찬할 것인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칭찬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자, 칭찬할 이유는 항상 있어요. 애들한테 없을 수가 없어서요. 없을 수가 없어요. 어제 아무리 엉터리라 하더라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하면 네가 노력해 준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랬을 때 아이는 활동에서 동력을 생깁니다. 각성도가 높여져 가요. 업이 되는 거죠.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되는 거예요. 자, 낮잠과 운동을 통해서 1차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서 저 각성도가 딱 만들어지면 칭찬 자체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각성도를 높여서 길게 유지하느냐의 관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활동, 작업이든 공부든 활동에 들어가면 낮은 수준의 목표를 같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낮은 수준의 목표 달성을 갖다 반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패하면 각성도는 떨어져요. 성공해서 성취감이 있을 때 각성도는 높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각성도를 갖다가 유지를 하려면 목표 자체가 롱텀이면 유지가 안 돼요. 아우, 난 1년 뒤에 전교 1등 할까?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고. 예? 나 한 달 동안 저 책 한 권 읽을 거야. 이런 거 갖고도 각성도 유지 못해요. 한 달이 갈 때까지 얼마나 지치는데 중간에 떨어져 졸려 막 이렇게 되거든. 뭐 해야 되냐면 30분 내로 책 뭐 10쪽 읽을 거야. 이 책을 읽는데 그 책을 한 권을 읽는 걸 짧게 잘라야 돼요. 하루에 몇 쪽 읽을지, 하루에 몇 쪽이 아니라 한 시간에 몇 쪽 읽을지, 한 시간도 견디기 힘드냐면 30분 내에 몇 쪽을 읽을지. 자, 30분 동안 몇 쪽을 읽자 이러고 나서
짧게 잘려진 목표로 시간, 짧은 시간, 짧은 시간에 짧은 목표, 작은 목표를 갖다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긴장을 갖다 바짝 하고 애는 집중해 갈 수 있어요. 자, 그게 달성되면 쉬는 시간을 또 루즈하게 가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 또 30분을 갖다가 짧게 달성하는 목표를 짧게 적게 정하는 겁니다. 30분 쉬고, 30분 쉬고, 이게 더 나아요. 이것도 힘드냐면 20분으로 자르세요. 20분 하고 10분 쉬고, 20분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목표 자체가 짧은 시간 내에 잘게 잘라진 목표를 계속 반복해가면 이게 롱텀의 각성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성취감을 계속 이뤄냈을 때 아이는 습관적으로 자기 스스로 각성도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자, 이 성취 과정이 반복했을 때 장기적인 집중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조차도 원인 제거가 전제가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자, 집중력을 유지시키고 발달시키는 그 각성도를 높이는 네 가지 방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도대체 ADHD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건 원인 제거예요. 원인 제거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셀프로 각성도를 높이겠죠. 네? 높이겠죠. 이건 생활에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생활관리요법이에요. 앞에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네 가지 집중력과 각성도를 높이는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계속 주저앉는다고. 하는데 졸린데 어떡하겠어. 자꾸 산만해진데 어떡하겠어. 힘든데.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는 종합치료법이 절대 중요하다.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종합치료법이라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기성치료의 문제점을 간단히 짚어볼게요.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해서 양방에서 사용하는 약은요. 원인 제거하지 않은 채 인공적으로 화학작용으로 각성도만 증가시키죠. 부작용이 있어요. 수면장애, 섭식장애, 저성장애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요. 더 큰 문제는 그래도 효과가 있으면 괜찮은데 약물 중지용은 그대로 재발하게 돼서 실질적 치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지행동치료라고 해갖고 행동을 수정하고자 하는 치료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채 아이의 행동을 갖다 수정하기 위한 뭐 스티커 주기 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치료를 장기 시행할 때 효과는 있지만 이 역시 인지행동치료를 중지하면 유지가 안 된다고 밝혀져 있어요. 사실상 큰 원인 제거가 안 되면 큰 의미 없는 거예요. 두 개는 큰 의미 없다고 하죠. 자, ADHD라는 질병은 단일한 실체가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걸 제가 길게 얘기했어요. 다양한 원인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뇌 성장 지연 질환이에요. ADHD 자체를 치료하려면 실패해요. 즉 집중력 자체를 만들려면 실패해요. 집중력을 만드는 걸 방해하는 원인 물질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에? 이런 종합치료법으로 가야 돼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는 종합치료법으로 무리 없이 치료가 가능해요. 정말 무리 없이 치료가 돼요. 정말 이게 어려운 질환이 아니에요. 전혀. 이걸 방치하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이 종합치료법의 핵심은 이런 거죠. 일단은 유독성 물질들을 뇌를 공격하는 유독성 물질을 빼내는 해독작용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그러한 유독성 물질들이 뇌를 공격해도 버텨낼 수 있도록 뇌 면역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을 제거시키는 한방 면역요법으로는 어렵지 않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 결론은 되게 간단해요. 아이가 경증이라면 앞에 말씀드린 자가치료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애가 중증이라면 자가치료법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뇌 면역 치료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그 지금 청소년기 뇌성장기 때에 해야 될 그 찬스가 다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 못할 일을 내년에 한다 이런 게 미리 되질 않아요. 성장지연까지 있으면 뇌성장지연까지 있다는 건 되게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 내 아이가 몸은 컸는데 뇌가 앓고 있다. 뇌가 앓고 있는 원인들은 외부 환경물질의 공격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 못한다. 이거를 그냥 습관이다. 뭐 아이가 산만하다 이런 거 말고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하면 정말 애들이 좋아져요.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이랬나 싶을 정도로 좋아지는 게 가능하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치료를 하도록 하길 권유합니다.